안녕하세요. 난초랑입니다. 오늘은 몇 년 전부터 지인분의 소개로 단엽중투를 캐러 몇 번이고 왔었는데 정자리를 지도로 찍어줬는데도 못 찾고 못 찾은 게 아니죠. 지도를 잘못 찍어줘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작년에 직접 오셔서 자리를 찍어준 곳인데 일단 단엽중투가 나오는 곳이고요. 일단 지인 밭자리에 단엽중투를 털러 왔습니다. 단엽중투가 한 더도 덜도 말고 딱 10개만 나와 있었으면 싶네요. 있을란가? 아무튼 열심히 찾아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밭자리 도착을 해가지고 열심히 탐날을 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유령이 하나 보이네요. 이렇게 딱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단엽중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. 안 보여. 일단 계속 탐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투 찾을 때까지. 오늘은 집에서 상당히 먼 곳으로 산행을 왔네요. 아유, 올 때부터 개고생을 하고 왔더니만 이게 서산반이 될지 유랭이 될지. 일단 입끝은 산반 마무리라 서산반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유랭 같긴 하네요. 일단 제가 이 밭 종자는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서산반? 유령? 일단 변들은 상당히 좋네요. 플라스틱 변에 아, 이것 보러 온 게 아닌데. 전설의 난초를 만나러 왔는데, 지금 현재는 안 보이는 것 같네요. 풀밭이라 그런가? 난초가 생강근은 제법 나와 있는데, 풀밭 속에서도, 일단 허한한 개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좀 더 찾아보고 좋은 개체 나오면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목표물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요. 아이씨, 밟아버렸네. 여기에도 뭔가 하나 작은 게 나와 있는데요. 산반으로 보이네요. 전면 산반. 아, 이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맞나? 뭔가 좋은 게 하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출몰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저거는 산반이고
이거는 확실하게 화려한 산반이네요. 전면 산반. 야, 변들이 아주 죽여주네요. 심어놓으면 난초들이 서성도 뛰는 게 입장수도 투장에 변 발전을 많이 할 개체들로 보입니다. 아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이게 과연 유령인지 서산바인지를 모르겠네. 일단 생긴 건 서산바인데, 일단 신생지 난초라. 일단 잡아는 가는데, 아, 생강근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네요. 서산반, 서반. 정 자리에서 서산반, 서산반인가? 유령인가? 아무튼 애매한 개체 몇 개라고. 화려한 산반이죠. 지상부는 형편이 없던데, 밑에 벌부 쪽은 괴물이네요. 아마 그게 단엽인 것 같은데, 일단 정 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주변을 탐난을 하는데, 야, 정자리 벗어나니까 산에 난초가 없네요. 대박이네. 띄엄띄엄 대주 하나씩 보이는 것 같다가도 지금 현재는 한 30분 동안 난초 하나를 못 보고 있네. 대단한 산이네. 난초가 있을만한데 안 보이네요. 일단 계속해서 탐난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물고랑에 하나씩 떠물려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, 편의점이. 난초들이 대체적으로 서산반 계열이 많은가 봅니다.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서산반 같은데, 이런 것까지 잡아가 봐야, 아, 더 이상의 편의점은 없는 것 같네요. 요런 데가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, 단엽중투 하나씩 쫙 나와야 되는데, 없네요. 오늘 산행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산 촬영 그만하고 깔끔하게 찾아보고 하산을 해야 되겠네요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